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그 신제품 런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650이 이제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 중에서 이제 조금 더 작고 뎁스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기능도 이제 좀 나눠서 나오게끔 하는 제품이 있거든요. P40 에자일 인앤스트라 모델이 있는데 그 제품을 뒤에 이제 추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파워그리드 하면은 여기 보시는 지금 발전, 송전, 배전, 그다음에 산업빌딩, 상업빌딩, 주거용으로 나가는데요. 지금 MRE 주축으로 보고 있는 거는 산업용하고 상업용이 주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통합 에너지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빌딩 자동화, 원격 검침, 그다음에 디맨드 컨트롤하는 거, 분산 정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산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F650이라는 제품은 이제 MR에서 꽤 오랫동안 사용을 하셔서 요거는 간략하게 좀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50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뒤에 보시면 CT 4개, PT 4개를 연결할 수 있고요. CT, PT를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추가 IO 모드를 낄수 있는 캔버스라고 하는 걸 꽂을 수가 있고요. 그냥 통신이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이더넷으로 해서 이중화로 통신을 연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원이 1, 2번 해갖고, 그 메인하고 백업용으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각동기화를 받을 수 있는 IR, IGB 포트, 그 다음에 그 인풋, 아웃풋 최대 64개까지 받을 수 있는 슬롯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650이고요. 요 슬롯은 옵션에 따라서 저희가 한 개만 맞춰낼 수도 있고, 두개다 내실 수도 있고요. 파워도 마찬가지로 한 개만 내셔도 되고, 두개다 내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 이제 계략적인 그 연결도인데요. 간단하게 그 DIO 연결은 뺐고요. 그 외에 CTPT 연결하는 방법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간혹 가다가 그 PT 쪽에 세 개가 다 들어오지 않고 두 개만 들어오는 V결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V결선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연결 포트 있고, 그 다음에 485 연결 포트, 그 다음에 저희 이더넷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파워 연결하는 단자, 그 다음에 이제 전면부 컴퓨터 연결하는 단자가 최근에 이제 232 포트는 거의 다 사라졌고요. 다 USB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650 같은 경우는 저게 이제 복합형 계정이라 그래서 그 다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사 대비로 봤을 때는 기능이 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기능들 따라서 그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원박스 솔루션이라고 그래서요. 하나의 아이템 안에 그 전압 보호 요소하고 전류 보호 요소, 주파수 보호 요소까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PLC 기반으로 돼 있어서 그 오퍼레이팅을 하거나 또는 작업하게 되게 쉽게 돼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이제 61850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정형화되어 있는 약속에 대한 규격에 따라서 통신을 주고받게끔 되어 있고요. 61850 컨피그레이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시스템하고 계정기하고만 통신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계정기간 통신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그걸 일명 이제 부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몇 번지에 무슨 데이터가 있다, 몇 번지에 무슨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모드버스로 해서 데이터만 가져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트리 구조로 해서 몇 번째 트리 구조에 어떤 데이터가 있다라고 상호 약속을 해놓으면 내가 가져갈 수도 있지만 또 가져올 수도 있는 이렇게 양방향 통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최근 트렌드고요. 그런 것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650 같은 경우는 요 지금 테이블에 있는 모든 보호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오버커런트라고 하는 50, 51,
방향성이 있는 67, 저전압 27, 그 다음에 언더보트리지에 관련되어 있는 59, 주파수 관련되어 있는 81, 그리고 모터 쪽 관련되어 있는 32, 그리고 그 기타 뭐 제페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기능까지, 그 다음에 차단기 실패보호에 대한 50BF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밑에 다 달려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저희가 만약에 양쪽에서 오는 거를 이제 타이저란이라고 하거든요. 이따 설명이 나올 건데, 타이저란을 하려면은 양쪽에 그 싱크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싱크로 체크, 그 다음에 언더볼테이지, 그다음에 저 그 파워를 보는 이제 그 모터 쪽에 보고 있는 32, 그리고 차단기 실패 보호, 그 다음에 지락이나 일반 그 단락을 볼 수 있는 50, 51, 그리고 과전압을 볼 수 있는 59, 방향을 볼 수 있는 67, 제페로가 있는 79, 이렇게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그 PLC를 하셨던 분들은 650 같은 경우는 보호 기능을 되게 그 쉽게 그 설계를 하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는 보호 로직 자체가 다 PLC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PLC를 쓰셨던 분들은 그 간단히 매뉴얼만 보시면 쉽게 우리가 어떤 신호를 받아서 엔드나 오아 게이트 이용해서 어떻게 출력을 보낸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하게 꾸밀 수가 있고요. 그거는 지휘 계정기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력 출력을 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정기 같은 경우는 아예 고정적으로 출력 몇 개, 입력 몇 개 고정되어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 출력수를 이렇게 가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큰 장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전환 시스템인데요. 보통 그 대용량의 상업 빌딩이나 아마 롯데월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 한전 쪽에서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요. 보통 2회선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2회선 또는 4회선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예비용으로 갖고 있고요. 하나는 실제로 전력으로 쓰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예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또는 양옆을 다 상업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쪽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오는 거를 여기 TCB1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시켜줘서 장시간은 안 돼요. 보통은 이제 얘가 버텨낼 수 있는 허용 용량 시간 동안에 임시적으로 얘를 연결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동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동으로 연결하는 거를 오토 트랜스퍼라고 하고요. 이 오토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작업자가 전기실 가서 손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빠르고요. 또 하나는 그 손으로 연결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다 죽는 걸 확인한 후에 넣어야 돼요. 그 이유는 얘하고 얘하고는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이제 사인파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옆이 맞지를 않으면, 그게 이제 싱크로체크이라고 하거든요. 맞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 둘이 충돌이 일어나서 전류가 더 커지거나 전압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실제로 여기 있던 전동기들이 그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돌리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전류하고 얘하고 중첩이 되면서 그 문제가 생기는 건데. 화이트보드가 아까 그거 들고 그냥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도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확히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이 만나서 딱 투입되면 가장 행복한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면, 저게 일로 들어오면서 똑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실제로 느끼는 건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에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인식할 수 있는 건 여기만 인식을 해야 되는데 거의 두 배가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그 사고전류가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우는 걸 어떻게 지우죠? 이거 똑같이 지우게.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기다리시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제 때문에 그 양 옆에 그 싱크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싱크를 자동적으로 보는 게 아까 25호 기능이고요. 25호 펑션을 이용해서 얘가 그걸 인식을 하고 실제로 얘네가 멈추기 전에 빠른 속도로 투입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저용량 모터는 다 죽을 수 있어도 대용량 모터 같은 경우는 살아서 계속 투입이 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게 상업 건물 같은 경우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모터 공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 아주 큰 공장이나 그 쉽게 얘기하는 반도체 공장이나 화학 공장 같은 경우는 라인이 쓰면 그 웨이퍼를 다 버려야 돼요. 그 버리지 않는 정도까지 그 빠른 속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 상업 건물에서도 이걸 갖고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그래도 정전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보시면 그 통신으로 저희가 보통 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타임 시간은 보통 한 8mm나 12mm 정도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신으로 해서 대략 한 4mm 이내에 들어오게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정전이나 단축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 통신 그 케이블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희는 보통 이제 그 10메가는 최근에 거의 쓰지 않고요. 다 100메가 속도 베이스로 쓰고 있고요. 이중화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이더넷 케이블이 될 수 있고 광 케이블 또는 RS485 그 모든 물리적인 거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485 또는 플라스틱은 국내에서 안 씁니다. 글라스 파이버라든지 이더넷 케이블, 이더넷 케이블도 UTP를 쓸 거냐. UTP가 저희 지금 사무실에 쓰고 있는 랜 케이블 UTP고요. 그게 아니라 이더넷인데 광 케이블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쓸 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구성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제어실에 있다고 보시면 그 허브에다가 모든 계정기를 다 연결하고요. 그 허브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국내 같은 경우는 CIO를 잘 안 쓰는데 해외는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그 CIO가 뭐냐면 CTPT를 대신 받아서 얘는 야드나 아니면 이제 그 외부 쪽에 놓고 그 통신으로 CTPT 값을 받아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61850 에디션 2가 나왔어요. 2가 나오면서 이제 뭐가 대두가 됐냐면 예전에는 밀리세크 오차였잖아요. 그 1588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세크 오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기가 왜 더 정밀하게 가는 게 중요하냐면 정밀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양 옆에 데이터의 어떤 동기를 더 빨리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 IEEE 1588이라고 해서 얘가 지원되는 계정기를 쓰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스위칭 허브도 그와 같은 걸로 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렇게 가게 되면 뭐가 좋냐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보호협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때 보호 협조를 밀리세크 단위가 아니라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마이크로세크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계정기하고 밑에 계정기하고의 그 시간 갭이 조금 생겼거든요. 그 갭을 메꾸려고 이제 중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첩되는 범위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계정기 가지고 조금 더 넓게 보호할 수 있는 컨셉도 되고요. 또 하나는 그룹으로 해서 아
첫 번째 원인으로 뭐가 동작을 하고 그 여파로 뭐가 다 동작을 했을 때 요것들이 얼마만큼의 시간 연계 조건으로 동작을 했는지 보다 정밀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마도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는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세크 단위로 가자고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학계에서 이 얘기 나온 거는 벌써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보통 학계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실제 상용화되는 개념이 빠르면은 예전에 10년이었어요. 최근에는 그 주기가 줄어서요. 한 5년 정도면은 거의 적용하는 그 시점으로 가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아까 저희가 그 파워 서플라이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 서플라이 한 개하고 두 개 있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실제로 파워 서플라이 하나만 썼을 경우에 이 계전기가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끄진 않거든요. 중간에 껐다 껐다를 반복을 해요. 근데 모든 제품은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이 안에 있는 파워 서플라이의 소자들이 소모를 해요. 소모품의 개념이 되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이 듀얼 파워를 갖고 있으면 정확하게 두 배는 아니지만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한전에서 얘기하는 게 대략 10년에서 12년을 사용 주기라고 봤을 때 그러면 여기가 뭐 보통 맥시멈 1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듀얼을 썼을 경우에는 한 2, 3년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고객한테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12년 정도를 쓸 수 있는데 듀얼 파워를 적용함으로써 한 15년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듀얼 파워를 그 추천드리는 안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650 같은 경우는 지금 갖고 있는 게 이 에디션 1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6280이라는 게 다 에디션 1이에요. 롯데월드라든지 웬만한 건물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1588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에디션 2예요. 그러니까 1하고 2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1은 야 저기로 가면 돼 라고 지정만 해주는 게 1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저기 A라는 방에 가서 뭘 가져오면 돼. B라는 방에 가서 뭘 가져오면 돼. A라는 방에는 전압전류가 있고 B라는 방에는 뭐 전력이 있어. 이렇게만 해놓은 게 1이에요. 그러면 2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들이 다 우리 6180 만족해 하는데 100% 호환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A란 방에 순서대로 입구부터 전류를 넣고 전압을 넣는 게 아니라 전압을 넣고 전류를 넣을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2는 뭐냐면 자 A라는 방에 가서 A라는 캐비넷을 들어가면 전류가 있고 B라는 캐비넷을 들어가면 전압이 있어 라고 더 명확하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악의상을 더 줄이기 위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통신 속도가 빨라졌잖아요. 예전에 10메가 하던 게 100메가 됐고 지금 기가가 되다 보니까 예전에 100개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자, 요런 요런 걸 받아오면 돼. 근데 이거를 더 늘린 거예요. 200개 정도. 그러니까 더 많은 데이터를 지정하려다 보니까 그것만큼 더 지정해야 되는 어떤 그 정의들이 늘어난 거죠. 늘어나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위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방이라고 하는 것만 지정해줬던 것 같다면 방 안에 어떤 서랍들까지 지정해준 게 2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유럽 쪽은 쓰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도 작년, 재작년부터 캐리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올 연말쯤에는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안 터지면 올해는 한전에서 분명히 그 파일럿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넘어가야 되는데, 한전도 딜레마가 있는 건 뭐냐면, 한전을 한번 바꾸면, 바꿔야 될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에디션 1하고 2하고 호환이 되면 다행인데,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전이 예전에 DMP를 도입했을 때도 그 문제가 있었거든요. 왜냐면 DMP를, 국제공인 DMP를 썼으면 문제가 없는데, 한전 입맛에 맞게끔 가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6.18호하고 또 호환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6.18호하고 또 도입을 했는데, 에디션 2하고 또 호환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할 경우에는 한 변전소에 DMP, 에디션 1, 에디션 2가 혼합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 운전원도 그렇고, 그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너무나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DMP를 다 죽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죽으면 아마 에디션 2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1하고 2로 혼용으로 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빠른 거는 일반 민수 쪽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규 공장들. 거기는 굳이 지금 이제 도태되고 있는 에디션 1을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2로 가자 해버리면 까끌해지니까. 그리고 UL30가 있고요. UL30는 아시다시피 유럽에서 쓰려면 무조건 UL30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CE30 갖고 있고 ANSI하고 IEC 스탠다드 가지고 있고요. 이것들은 뭐 아까 설명드린 것들 이것도 이제 뭐 이건 MR 잘 알고 계시는 거니까 실제로 그래픽 LCD 저희가 적용돼 있고 에너시에이터 총 15개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리모트 온오프 있고 방향키 요거는 이제 그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단축키 자주 쓰는 것들은 저기다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저것만 가지고 이제 동작시킬 수 있으니까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저희가 그린판을 이용해갖고 다 차단기가 들어가는지 마는지 각각의 레저링값까지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됐던 것들을 하나만 넣어도 레저링이라든지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각각의 스위치들까지 다 계정기 하나 갖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인테너스 같은 경우도 필요한 모듈만 빼서 갈아 끼면 그 수리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더링 시트는 저희가 이제 가장 최근 걸로 제가 갖다 붙인 거고요. 이 파일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브로셔나 매뉴얼 찾기 힘드시면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각각에 대한 설명들은 이 뒤에 제가 따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도 그래픽 디스플레이로 할 거냐, IC 코드로 할 거냐, ANSI 코드로 할 거냐, 아니면 단순히 문자만 나오는 걸 할 거냐, 선택할 수 있고 전압 레벨 뭐로 쓸 거냐, 표시되는 언어는 뭐로 할 거냐, 그리고 IO를 하나만 꽂을 거냐, 두 개만 꽂을 거냐. 그 안에, 뭐, DID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리얼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걸로 선택할 거냐, 그 다음에 이더넷 커뮤니케이션 어떤 걸로 할 거냐. 프로토콜을 DMP를 쓸 거니, 60870을 쓸 거니, 61850을 할 거니.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각각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CIO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별도 이제 확장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장 유닛에 대한 그 오더워 코드도 따로 넣었습니다. 여기까지가 650이고요. 혹시 650 궁금한 거 있으시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우리 경쟁사 LS. 네. 걔네들 제품에도 그 아까 IEEE 1588 새 나온 거. 네. 걔네들 그 프로토콜이 들어있나요? 저도 봐야 될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은 아마 들어있을 건데요. 그, 지금 상업용 건물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에디션 2도 들어가 있다고요? 1588도? 1588 개념 자체가 에디션 2에 돼 있는 개념이에요. 6.18호 기존 거는 들어가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네. 기존 거는 1588하고 호환이 잘 안 돼요. 예. 그럼 요거 쭉 생각을 해보시고요.
계속 시간 별로 없으니까 이어서 한번 드릴게요. 얘는 작년에 저희가 런칭을 했고요. 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사이즈는 650의 한 3분의 2 정도 날개예요. 그리고 뎁스는 많이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냐면 전기실 작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650이 이제 뎁스가 길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차단기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계전기를 다른 판넬에 연결을 하고 선을 밑으로 해서 차단기에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게 조금 보완이 되어 있어요. 보시면 뎁스가 1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50이 아마 거의 200이 넘거든요. 근데 이게 몇 cm 그러는데 그게 생각보다 계전반에서는 큰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계전기를 다 도어에 달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 이제 자재들 다 있거든요. 이 간섭 때문에 그 항상 문제가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약간 2인치라고 하니까 한 5cm 정도 작은 거죠. 그리고 그 350을 혹시 간혹 써보셨을 텐데 내 말도 350보다 IO가 조금 더 많아요. 11개 11개. 그리고 얘도 에디션 2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650 작업하면서 좀 불편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쪽을 이렇게 핀텀이나 핀텀을 이렇게 휘었어야 되잖아요. 얘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얘한테 연결하면 돼요. 보시면 경쟁사들인데요. 350도 덱스가 190이에요. 얘가 162하고요. 그리고 ABB도 155. 얘가 그나마 155인데 얘는 넓이가 177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103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좁고 짧고. 얘하고 그나마 비슷한 게 여기서 보시면 얘 좀 지메스 아니 슈나이더 게이트 그나마 좀 비슷해요. 얘도 뎁스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뎁스가 짧으면 짧은 만큼 옆으로 넓어요. 이제 양옆으로 다 줄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높이는 별 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계전기의 높이는 거의 표준화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고요. 아쉬운 거는 이제 그 650처럼 그래픽 단선도가 보이지는 않아요. 단순히 글자만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였지만 이제 아나시에이터가 8개면 충분하거든요. 알림창 8개, 그 다음에 이동키 있고요. 그리고 이 넓이를 이건 20T이고요. 30T로 이제 넓히면 그러면 한 150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F123 펑션키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CPT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P터미널을 일부러 구겨서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게 하나 장점이고 똑같이 통신 위주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IO도 두 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면부는 US 포트로 되어 있고요. 인터널 배터리 없고 그리고 이제 그 IC62850 에디션 2 지원하고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하고요. 여기 보시면 프로텍션 동작이 2ms예요. 650이 4ms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어크레시가 1%가 아니고 0.5%예요. 그래서 아마 요걸로 스펙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것도 똑같이 PLC 로직으로 할 수가 있고 샘플링이 64 샘플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계전기 같은 경우 64 샘플링 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32 샘플링일 거예요. 그래서 샘플링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고조파는 21 고조파까지 가능하고요. 왜냐하면 그 64 샘플링까지 가긴 하기 때문에 오실로그래프는 128 샘플링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청소를 보여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하면 그 저장할 수 있는 이제 그 용량이 줄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64 샘플 정도만 하셔도 그 고장되어 있다 보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그리고 IRIG 되고 6180 되고 DMP, TCP/IP, 모드버스, 그 다음에 이더넷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차단기 그 상태를 얘는 알 수가 있어요. 몇 번 동작했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얼마만의 시간에 동작을 했고 이런 것들을 그 쉽게 얘기하면은 자산관리 개념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기 동작 타임이라든지 동작 횟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차단기가 그 어차피 접점이잖아요. 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면서 아킹이 생겨요. 불꽃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럼 이 불꽃으로 해서 원래 전류가 튀거든요. 그 튀는 전류값도 체킹이 가능해요. 그것도 볼 수가 있고. 불꽃은 돼요? 네? 불꽃에서. 650은 안 돼요. 650도 차단기 동작 횟수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보시면 차단기 트립 타임이라든지 락아웃 타임, 퀸치 타임, 그 다음에 스프링 차트, 아크 에너지도 체크할 수 있고 알람 카운터,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류 제곱근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볼 수 있겠는데 세일즈 포인트는? 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그 알스톰을 인수병합했잖아요. 얘는 알스톰 베이스 개념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디서 만들어요? 얘는 지금 UK 영국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좀 독특해요. 설계는 빌바오가 그 스페인 650 나오는 공장에 설계를 했고요. 생산은 영국에서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알고리즘은 캐나다랑 스페인이랑 영국이랑 같이 모여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군데 나라에서 만드는 계정기의 특징이 일부 녹아 들어가 있고요. 최신 버전이네요? 네, 가장 최신 버전이에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 가격은 저는 잘 몰라요. 650하고 이거 비교했어요. 650보다 싸겠죠. 괜찮네, 이거로. 그리고 갈 수밖에 없네요.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보통 그 IC 스탠다드라고 해서 OCR 커브를 쓰잖아요. 얘는 커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이 뭐 정정 업체 뭐 이런 거 통해서 우리는 정형화된 커브 안 쓸 거야. 정형화된 커브 중에 여기를 좀 낮추고 싶어. 아니면 기울기를 좀 더 강하게 하고 싶어. 이럴 때 얘는 할 수가 있어요. 네 개까지. 이게 아마 일반 건물은 잘 안 쓸 텐데 화학공장에 대한 공장도움을 의외로 써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펙아웃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실제로. 그것도 세일즈 포인트다. 예, 그래서 얘는 여기서 보시면 그 데이터만 저희가 그 업체를 다 둘 수 있으면 그 값을 넣어서 커브를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어요. 동작 커브를. 그거 하나의 또 장점이고요. 뭐 요거는 똑같아요. 650하고 똑같이 PLC 기반이니까 MR을 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도 그 하시 코팅이라고 해서 그 쉽게 얘기하면 분진이 많은 장소들. 그러니까 코팅에다가 한 번 더 코팅을 입힌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습도랑 분진에 좀 더 강하게.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650 발주했을 때 보면 맨 밑에 하시 코팅된 제품을 발주낼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UR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저희 그 캐나다나 빌바오 제품들은 그거 선택하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왜냐면 얘가 한 번 더 공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어요. 옵션도 아니에요? 예. 아니, 그리고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요 제품도 옵션이 아니에요. 네. 네. 650이나 그 8시리즈나 UR 계정기는 그게 다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시 코팅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군대용. 예전에는 그
사우디나 이런 이제 모래먼지가 많은 나라들이라든지 또는 동남아처럼 물기가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얘를 무조건 넣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코팅을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추가로 옵션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녹색 인증, UCA, ISO 27000, 그 다음에 UN, CE 인증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케마 인증도 받았습니다. 한 가지 이제 차이가 뭐냐면 650은 650 베이스의 이제 오더 코드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경쟁사처럼 제품 뒤에 코드 하나씩 더 붙어요. 무슨 얘기냐면 650이 가격이 안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 베이스에 IO 카드 하나만 넣고 뺄 건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파워 하나만 넣고 뺄 건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하나만 딱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선택을 못 하다 보니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룸이 작은 거예요. 얘는 그게 아니라 아예 실제로 저희 커머셜 빌딩에 그 67 안 쓰거든요, 방향성. 자. 그럴 경우에는 그냥 MB 기본형으로 가라앉습니다. 가격이 확 내려갑니다. 그게 아니라, 뭐, 제페르는 이거는 거의 국내에서 쓸 일이 없어요. 제페르는 분야권 국내에는 별도의 계정이 이렇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넣고 싶어 그러면 방향만 하나 더 들어가는 걸로. 아니면 우리는 이것도 다 집어넣고 싶어. 그럼 이제 풀옵션. 그 다음에 얘는, 야, 우리는 전략력 전화만 볼 거야. 그럴 경우에는 얘. 이렇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격 조정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똑같이 우리가 뭐 시티만 볼래 또는 전압조를 다 볼래 굳이 전압을 안 보는 데다가 전압 있는 거 650이나 이런 것들 다 전압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또는 구사처럼 우리 전압만 볼 거야 그러면 굳이 전류 볼 필요 없으니까 레저링만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풋 아웃풋도 보시면 3시리즈 같은 경우가 제가 기억하기로 6개 10개인가 밖에 안 돼요. 얘는 맥시멈 11개 11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간 갭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계정 기준이 아마 그것 때문에 뭐 10개 10개 막아놓는 데가 있어요. 3호공이 못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650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10개 10개면 우리도 돼 해서 굳이 그게 아니라 이걸로 들어가도 됩니다. 보시면 각각의 보호를 몇 개 쓸 수 있는지 들어가는 것들 해서 선택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표를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이제 저희 세팅그룹 4개까지 하니까 그 기본적으로 쓰는 세팅그룹 하나에다가 테스트할 때 쓰는 세팅그룹 하나 뭐 예비용 하나 이런 식으로 4개 이상 거의 늘 일 없어서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은 650만큼 있는 기능들도 다 있기 때문에 뭐 DB나 DL 쓰면은 실제로 650에 있는 기능들 거의 한 80-90%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가 딱 보면 포션이 딱 여기에요. 650하고 3시리즈 딱 중간. 그러니까 저희 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고객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650 좋아. 그리고 싼 데다 3시리즈 좋아. 이 중간은 왜 없어? 계속 이제 그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나오면서 얘보다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게 그것에서 딱 이 부분에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정리하면 얘는 20TE도 있고 30TE도 있어요. 20TE라고 하는 거는 4인치, 30TE는 6인치. 그러니까 넓이를 좀 더 넓힌 거죠. 그러니까 넓혔다는 얘기는 IO 카드도 들어가는 거예요. 350에서 네. 쭉 묻는 기능이 하나 있잖아요. 그게. 그 현장에서 조작하는 수동수 있지? 네, 있어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21고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6180 되고 64 샘플링 되고
그 다음에 프로텍션은 2ms 정도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2ms 정도 될 거예요. 국내에 쓸 수 있는 뭐 V체크인가? 네. 얘다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IPP에서? 아니요, 도화에서 받았습니다. 도화? 네, 도화사나. 도화사나? 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어차피 IPP에 지불해서 똑같이 지불하시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네. 분배를 저희가 거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도화에서 하시면 돼요. 그게 되게 IPP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단점은 얘는 얘 그 운영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650 셋업 소프트웨어처럼 얘 셋업 소프트웨어 따로 있어서 그거 하나는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단점이 아니라 그걸 가격을 지불해야 돼? 아니, 무료예요. 뭐, 네. 그러면 뭐지? 그거 배워야 되겠네.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좀 불편한 거죠. 두 개를 깔아놔야 그렇죠. 네. YPP가 원래 G라는 걸 되어 있듯이 도화가 원래 알스톰이라는 걸 되어 있어요. 알스톰? 네. 알스톰 총팔이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알스톰 기반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름이 P4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40에 대해서 갖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비즈니스 얘기인데, 그러면 도화한테 네. 도화하고 그 MR하고의 관계를 뒤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커머셜은 우리한테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YPP하고는 조금 더 제가 설명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게, 도화하고 MR의 관계는 이제 첫 시작이에요. 그렇죠. 첫 시작이니까 아마 그쪽도 나름대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별도로 한번 별도로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별도로 그러면 커머셜 시장 하고 있었나요? 지금 커머셜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YPP가 아니면 상황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제가 그러니까 거기도 주로 플랜트 위주이기 때문에 플랜트하고 해외 사업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커머셜에 들어갈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라이프 사이클인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20년, 30년이라는 거는 파워 이퀴먼트예요. 쉽게 얘기하면 변압기, 발전기, 배전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부분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설계 수명 3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 수명 30년이 아니에요. 그리고 개정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워 이퀴먼트가 20에 30년이고요. 아시다시피 변압기는 다 세터기들이기 때문에 그 개정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10에서 15년. 그 실제로 한전은 맥시멈 15년을 안 넘겨요. 그리고 최근에 지역 난방들도 한 12년에서 15년 정도로 거의 굳혀가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그 커머셜 쪽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한 10년 넘어가면 그 동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괜히 긁어보세요. 이건 제시할 필요도 없고 이건 이사, 이거는 빼야 돼. 15년 후에 뭐 그 상황 얘기할 필요가 있어. 아 그게 뭐냐면 그 신규 커머셜 공장 말고요. 그 노화된 것 중에서 이제 개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또 공시 그 공고로 나오잖아요. 그런 데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참고로만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그 한 내용이고요.